지역 섬유 산업의 현 조서와 첨단 기술을 만날 수 있는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소재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와 산업 섬유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온에서 측정한 신섬유 표면의 온도는 24도였지만 인체의 열을 빗댄 백열등을 켜자 일반 섬유는 1, 2도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신소재는 순식간에 4, 5도가량 올라갑니다. 지역 섬유회사가 만든 이 제품은 이런 탁월한 보온성을 인정받아 소치올림픽 독일 국가대표 공식 유니폼에 사용됐습니다. 적외선 투과율이 1에서 4%밖에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99에서 96%는 차단시켜서 보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섬유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에 선을 보였습니다. 아날로그와 스마트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믹스 앤드 매치를 주제로 206개 지역 업체를 포함해 국내외 32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만 1,800명이 등록해 박람회가 지역 섬유의 세계 수출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금년 PID에는 의류 패션 산업의 소재 전시회뿐만 아니라 산업용 섬유 소재 전시회로도 역할을 독특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관세가 사라진 EU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의 관문인 터키의 주요 섬유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Biz Koreli firmalarla daha fazla mal almak, buraya ne satabiliriz ve beraber işbirlikleriyle Avrupa'ya ne mal satabiliriz, onun çalışmalarını yapacağız. 오는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종 패션쇼와 학술 행사도 함께 열리면서 2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럽의 일부 빅바이어들이 대구의 접근성을 이유로 참가를 거부해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절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